몇 번 연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하지요. 몇 법은 법으로 말한 거고 연화는 비유로 말한 거고 그래서 법류 합창입니다. 법과 비유, 법률을 합해서 제목을 만들었죠. 묘법이나 정법이나 뭐 말은 비슷한데 묘한 법이란 말이죠. 부처님께서 설법을 단연간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후반기에 제일 최후의 법화경을 연설했죠. 열반경 연설하기 전에. 그래서 법화경이 불지혜, 부처님은 지혜를 그대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경불혜, 청경한 부처님의 지혜를 남김없이 깨달으신 그 진리를 마지막에 이제 그네들이 이제 완전히 공부가 성숙이 될 무렵에 일승법을 말했습니다. 삼승법을 말한 다음에 일승법. 일승법을 말한 경이 능원경이나 원각경이나 또한 법화경 또는 열반경, 법만경 또는 승만경, 열의장경 그런 경들은 일승법을 주로 말합니다. 일승법을 말한 경 가운데 열반경 내놓고는 법화경이 가장 최고 경전이죠. 하엄경은 최초 설이니까 그건 이제 하엄경은 가장 일성으로서 아주 그 밑것이 이제 근본 교리가 되어 있죠. 밑바닥이고 거기에서 이제 삼승법을 못 알아들으니까 삼승법을 말했던 것이 이제 법화경 설하시기 전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은 깨달으신 그 묘법을 남김없이 그대로 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일승법과 서로가 상통하죠. 표리가 서로 같은 겁니다. 그래서 화엄종도 이 세상에 출현이 되었지만 화엄종 못지않게 천태종 법화경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법화경을 소위경전으로 해서 이 종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법화경이 비록 작지만 원수는 7권밖에 안 되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참 위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말한다면 묘법이다. 묘한법. 묘한법이 바로 청정한 부처님의 지혜. 어떤 데는 실상이라는 두 글자를 더 첨가한 데도 있습니다. 실상 묘법 연화입니다. 저 일본 사람들은 나무 두 글자를 또 참가해요. 나무 묘법 연화이고 나무 호랑제교란 것이 내가 참가 교인이 1년 종이니 그런 게 다 법화경을 소위경전으로 해서 법화종입니다. 내가 사실. 그래서 이제 나무라는 두 글자는 그러한 묘법 연화경에 의지합니다. 비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무 두 글자를 첨가를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원래 경 자체는 묘법 연화경이라고 나옵니다. 실상 두 글자를 더 첨가하는 경우는 묘법이 바로 실상이기 때문에 실상 묘법이라고 위에다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상 두 글자를 여기다 넣기도 하지요. 태완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죠. 실상 묘법을 교유 연화하시 실상 묘법을 교유하게 열 곳이다 비유했습니다. 내직 직지요 일심하고 내적으로는 바로 일심을 가리키고 하나 마음을 외직 해통업 만경이라 밖으로는 우주만법 만가지 삼라만상 천진만물 우주만법을 전부 다 밖으로는 모든 것을 이렇게 포괄했다. 그렇게 해서 개완스님은
칠상 묘법으로서 설명해가지고 칠상 두 글자를 거기서 말을 했죠. 우리나라의 경전은 거기다 개환해입니다. 개환 스님이 응암경 요해도 했고 법화경 요해도 했고 화엄경 요해도 했는데 화엄경 요해는 그냥 강령 감옥을 간추린 것에 불과하고 능엄경 요해는 장수 또는 고산 여러 그러한 그 도사 그런 여러 스님들은 그 소론을 간추려가지고 요해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능엄경은 그렇게 잘 된 것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과거 송나라 이후부터 고려 때부터 이조 때까지 우리나라 강원에서 교재를 개환 스님이 해놓은 능엄경 요해를 써봤지 않아요. 지금도 그것까지 합니다. 내가 정맥소를 최근 주창했지. 그 전에 타나 스님이나 또는 것이 이제 박한영 스님이나 문어 스님도 정맥소가 좋다고는 했지만 정맥소가 강의한 역사 없어요. 나만 이제 통도사에서 국청사에서 저 백양사에서 또는 부산에서 응암경을 강의할 때 꼭 정맥소를 했지만 거기 지금까지도 강원에서는 그 정맥소를 모르고 말 정맥소를 이해를 잘 못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정맥소로 교재를 안 씁니다. 정맥소는 너무 많거든. 40권이나 돼. 그랬지만 능엄경 해석에는 제일 잘 되었어요. 요해보다 훨씬 낫습니다. 능엄경은 많이 잘못되어가지고 개환스님의 요해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고려의 보환스님이 그게 잘못된 것을 많이 시정한 그런 수정한 그런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개환스님이 잘했다고 하는 것은 법화경 요해라. 법화경 요해는 그래도 정리를 잘 했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개환 스님이 법화경 요해를 한 것은 요해. 법화 요해입니다. 이것은 여러 이제 천태 지자대사나 법운대사나 기타 것이 이제 규기법사라 그런 분들은 그 소에 의거해서 간추려서 요해를 했다고 그래서 개환스님은 다 요해로 명목을 붙였죠. 능엄경도 그렇고 법화경도 그렇고 화엄경도 그렇고 그런데 선방에서 좋아해요. 선방에서 원래 그 주로 이제 교종 계통이 아니라 같은 화엄 계통이지만은 화엄 계통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청량 장수로 이렇게 뻗어나온 청량 규봉 장수로 뻗어나온 그런 순수한 교종의 이 체제고 화엄 논은 통현장자가 화엄 논을 쓴 그 계통으로 이제 나온 것은 이제 아까 말한 개환스님하고 또 우리나라에는 보조국사 근대는 타나신 것 같으니 화엄 그 경을 주로 이제 논에 입각한 조백대사 계열이죠. 개환이 해석한 것이 요해입니다. 내가 개환 스님이 송나라 개환 법사죠. 그래가지고 법화경은 비교적 잘했다고 봅니다. 개환 스님의 요해가.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강원의 교재를 쓸 때 개환 스님은 요해를 주로 이제 본 거죠. 지금도 법화경이 수천 권, 수만 권이 나왔는데 그 보면 전부 다 개환입니다. 다른 해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것이는 불교관은 굉장히 단순하거든. 다른 더 좋은 해석이 있더라도 아예 그건 별로 이렇게 생각을 두지 않고 어떤 분이 그냥 해놓으면 무조건 그것만 늘 답습하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온 이것은 개환해가 아니에요. 운달해입니다. 운달법사가 해놓은 여기 운달이라고 처음에 나와 있지 않아요? 개환해가 아니라 운달해를 지금 이렇게 본 겁니다.
문단회로 본 것은 세기관 편에서 문단회로 됐습니다. 규결규결 무두점을 뒷마당 이렇게 따가지고 됐었죠. 여기 11페이지에, 여기 1페이지에, 11페이지에 보면은 전당 광조 사문 석 문달이라고 나오죠. 문달 스님이 세석한 겁니다. 이걸 그 전에 중국 서점에서 한, 그건 40년 되었어요. 부산 대각사 앞에 중국 서점에서 이 책이 있길래 그때 사가지고, 그때 40년 전에 토단 겁니다. 내가 그때 은혜사에서 처음, 처녀광자 할 때, 4.19 때, 4.19 때, 5.16, 4.19, 4.19를 거기서 맞이해가지고, 그때 강의는 이것 가지고 안 했지만은, 그때 내가 그냥 한번 달아봤어요. 그 전에, 4.19 직전에 해인사에서 졸업하고 바로 간 겁니다. 그때 이 책을 구입해가지고. 그런데 강원에서 이것 가지고 보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책을 여인해가지고 본 것은 좀 기연이죠. 비교적 간단하게 이 의미를 이렇게 간결하게 했기 때문에 개환회보다 더 간결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또 개환회를 보시면 되고, 천태 지자대사의 법화 현의를 보셔도 되고, 법화경은 여러 스님들이 감산대사도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법운법사 것이 비교적 나은 것 같아요. 법운법사. 법운법사가 법화경 대속에는 보니 바로 아시죠? 천태 이후에 제일 친한 분입니다. 천태의 법화현의가 있지만은 법운법사는, 법운법사는 가의를 할 때 하늘에서 꽃띠가 떨었다고 그래요. 대단하잖아요, 법운법사. 근데 그 대석 보니까 법운법사 대석이 상당히 잘 되었대요. 귀법사 것도 있지만 보아도 조금 어색한 데도 있고, 큰 스님들을 그런 큰 백부 논사 대석 보사를 그런 말 한 것이 좀 황송하기는 해도, 어떤 데 수왕화 보살 같은 것 해석하는 것 보니까 말이죠. 그런 감을 느끼겠어요. 저희 저것이 이제 현불사의 것이 이제, 현불사 그 거사가 그 전에 여관의 것이 부산 영옆에 것이 와가지고 강의를 할 때 수왕화 보살 이야기를 하고 들으니까 이건 별로 귀에 거슬려요. 뭐 사람 운명이 별에 정해져가지고 그 운명 스승님한테 공줄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수왕화니까 별 숫자, 임금왕자, 임금왕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 귀에 영 거슬리지만은 신도들은 그게 설명을 잘한지 못한지 뭐 모르잖아요. 넥타이도 보시겠다고 자랑을 하지만 어떤 신도가 넥타이 보시겠다고. 그러면서 수방과 설명하는 것 보니까 별로 견뎌치 못해요. 아까 말했듯이 칠성 그 별, 별에 공줄이 있어가지고 공들이는 시치 그런 별, 별을 맞던 보살로 어디가 그런 뜻이야? 아니거든. 주기법사는 이제 그와 해석이 조금 달리는 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니거든. 부처님이나 보살의 이름이 별이나 달이나 태양이나 산이나 물이나 용이나 그런 물명을 가지고 된 이름들이 맞습니다. 용수보살은 용으로 되어 있지. 마명보살은 말맞자 말로 되어 있지. 우두스님은 소우자로 되어 있지. 항릉나는 세악자로 되어 있지. 또 것이 저 예를 들면은 수천불은 수천 부처님은 물수자 하늘천자 물 하늘이 있고, 또 것이 일월 등명불은 일월 두 글자 다 불명이고, 또 것이 연등불은 등불로 되어 있죠. 등불 키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 공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 별과 같다고. 별은 태양보다는 조금 덜하고 달보다는 못해도 별도 대단한 그 밤에 반짝이고 대단히 그 좋은 그런 의미여서 그래서 수왕화라는 것이 나옵니다. 법화경에 나와요.
그때 가서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귀법사가 지도 그런 위대한 분이지만 사실은 법은법사나 그런 분들을 해석해 비교해 보니까 법은법사 해석이 더 낫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문달법사의 해석인데 법화경에 간결하게는 했습니다. 우리가 그 문구만 간결하게 잘 알면은 다른 것은 뭐 그저 쉽습니다. 나는 처음에 절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중 막대고 현풍 육아사 도성하면서 법화경 한 길이 있길래 이걸 보니까 그 전에 본같이 굉장히 쉽대요. 혼자 봐도 다 알겠대요. 그때 보고 사실은 이때 것이 이제 40년 전에 토당을 두 번 본 거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서 전번에 재작년에 강의를 했지만 그런데 능엄기원 참 어렵대요. 그때도 보니까 능엄기원 좀 내가 의신난대가 있는데 의신난대를 개관스님이 해석을 내가 의신나가서 풀어놓지를 못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개관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또 틀린 것이 많고. 그런데 법화경을 보니까 쉽대요. 뭐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깊이가 대단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누구라도 접하기 쉬운 그러한 대승 경전입니다. 대승 경전 가운데 3대 경전 하면 하엄경, 법화경, 열반경이고 또 4대 경전 하면은 능엄경까지 내야 되고 5대 경전 하면은 온각경까지 내야 되고 그렇게 대승 경전의 가장 중요한 경입니다. 그래서 묘법이라고 말했죠. 묘법, 연화라, 묘한법. 그 법은 중생이면서도 그 자리는 부처와 똑같으더라. 본래 불성이 중생 속에 있어도 하나도 오염이 되지도 않았고 청정하고 그 자리는 순수하고 그것이 하나도 변함이 없단 말이야. 변함이 없는 것이 연꽃과 같단 말이야. 연꽃은 더러운 진흙광에 더러운 탁한 물에 있어도 연꽃은 오염을 받지 않지 않아. 철염상정이라 더러운 데서도 항상 청정하다. 그러니까 청정불성이 청정불해가 마치 연꽃과 같단 말이야. 묘법은 바로 청정불해입니다. 부처의 그 불성자리, 부처의 지혜. 그런데 우주만법도 다 묘법 아닌 건 없지만은 우주만법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은 모두 다 묘법이죠. 모르는 사람은 산을 볼 때 산으로 보고 물을 볼 때 물로 보고도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할 때 산이 바로 부처요, 물이 바로 부처라 그런 말은 잘 안 하셨죠. 나중에 이제 하엄경이나 일승법에서는 그런 말들이 나오지만은 처음 소생이나 또는 보살들을 대해서 그런 말을 권교에서는 그런 말을 아예 안 했죠. 그래서 조사 선문에는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누른 꽃과 국화꽃이나 푸른 대나무가 천명 묘법이라. 묘한 법을 밝힌다. 문선명이처럼 천명을 한다. 그래서 저는 고송이 단바냐고 옛날 소나무가 바냐의 도리를 말하고 또 저는 칙칙한 일일이 진열을 다 소설한다. 그런 말들이 조사 선문의 법안용 같은 데는 그런 말을 보통으로 많이 답안사로 씁니다. 그러니까 조사 선문에서는 묘법 연화의 도리를 일상 그냥 평상시 말같이 이렇게 많이 쓰지요. 아는 사람이 볼 때는 묘법 아닌 게 없어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묘법은 가장 유대하고 순수하고 청정하고 가장 제일 어떤가라는 그 법을 묘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묘법을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든 겁니다. 비유. 그것이 뭐와 같으냐? 연꽃과 같다. 고래의 해석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연꽃에 대해서 폐권 입시를 했다, 개권 현실을 했다, 뭐 연꽃이 연밥에서 처음에 연꽃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연꽃하고 연밥하고 같이 나타났다. 나중에는 연꽃은 떨어지고 연밥만 나타났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별 법화경으로 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단 말이야. 여기서 연화를 말했지 어디가 연실을 말했냐 그 말이야. 고녀시 연실까지 끌어가지고 땡겨서 여러 가지 그 권과 실에 이렇게 맞춰서 그 말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간결하게 본다면 구태에 그렇게 장황하게 말할 필요 없이 연꽃과 같다는 연화 두 글자로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비유는 항상 청정하고 불해가 말이죠. 불해가 바로 묘법입니다. 불해, 부처님은 그 청정한 불해가 부처님이 지금 법화경에서 말하고자 한 것이 불해를 말합니다. 불지견. 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이 불지견을 부처의 지견. 불지견, 불의 지견. 그냥 하면 그냥 불지견이라고도 하죠. 부처의 지견. 이것이 바로 불해거든요. 불지견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계시오의 불지견이라 불지지견이라 그 일을 그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부처님이 나오셨다는 그겁니다. 계시오의 불지지견이라 부처님이 이 출세 보뢰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을 이 불지견을 다 깨달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셨다. 그러니까 불해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신 거라. 불해가 즉 묘법인데 불해는 항상 청정하여 오염되지 않는 것이 연꽃과 같다. 연꽃은 더러운 불에 있어도 천연상정으로 더러운 데서도 깨끗하다. 또는 인과가 동시인 것이 연꽃과 같다. 비유니까 말이죠. 비유기 때문에 같다고 합니다. 인과가 동시란 말이에요. 초발심식 변정각이다. 처음 발심할 때 바로 정각을 내리거든. 비록 중생이지만은 부처의 그 마음자는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있어요. 순수 이성이. 그리고 꽃 필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은 연꽃밖에 없거든. 그렇잖아요. 다른 꽃은 꽃이 피었다가 지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데 연꽃은 꽃이 피면서 동시에 연밥이 같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이 중생의 마음속에 비록 중생의 운명 번뇌가 있더라도 불성은 그대로 하나도 상실함 없이 하나도 부족함 없이 그대로 다 간직되어 있어요. 이것은 부처의 자리고 이건 중생의 자리죠. 본각과 시각이죠. 본각 시각이 동시인 거라면 본각 시각이 바로 구경각이 되나. 그 동시에 꽃과 열매가 이것을 이제 연꽃으로 보면은 꽃입니다. 이것은 열매고 화실이죠. 화실이 동시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중생한테는 화실이 뭐냐? 화는 바로 발심이거든. 발심도 되고 본각도 되고 또는 불성도 되고 실은 바로 이제 정각을 이루는 겁니다. 정각이 바로 실입니다. 또는 이건 지각도 되고 이건 불덕이라고도 하고 불과라고 하기도 하고 부처화덕 이것이 동시에 있어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묘합니다. 그런 것을 연꽃과 같다고 그런 두 가지 의미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능엄경에 보면은 묘련화왕 지방굴모 가란이라고 능엄경 뿐 아니라 다른 경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능엄경에 저런 말이 나오죠. 지방 불모 다란이 주라고도 나오고 묘련화에나도 나오고 또 다시 능엄경 5권인가 보면은 묘련화왕 것이 이제 뭐 그런 말 나오죠. 지방 불모까지는 것이 안 나오고 능엄경 제목에도 저게 나오고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꽃은 꽃 중에 좀 이상한 꽃이죠. 다른 꽃은 육지에서 많이 피는데 연꽃은 육지에서 피지 않고 육지와 물을 겸한 수륙에서 피거든. 다른 꽃은 봄철에 많이 피는데 저 꽃은 가을에 떨어질 때 가을에 피고 또 다른 꽃은 우아하고 단아하지 못하죠. 고상하지 못하잖아요. 연꽃은 가장 우아하고 고상하고 단아하고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걸어가실 때 반드시 발자국에 연꽃이 나옵니다. 그건 아암기에도 나오고 부처님을 보는 사람은 부처님 허공에 이렇게 가는데 이런 연꽃이 발밑에 자국자국마다 연꽃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앉아계시는 데가 화자거든요. 연화자. 그리고 이 세계도 연화장 세계라고 그랬죠. 화엄경에 연화장 세계, 이 세계가 다 연화장 세계, 우리 마음을 연화장이라고 합니다. 일교부에서는 마음의 그 연화장을 마음 상징해서 연꽃과 같다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나도 화엄사도 그냥 연화사라고 처음에 그 밑에 하다가 그 후에는 화엄사, 이제 연화사가 열매를 맺혀서 나는 화엄사. 그 후에 보면 연꽃처럼 생겼고 연꽃같이 이렇게 봉우리가 맺혀있죠. 그리고 화엄학을 연구하는 데는 화장세계 바로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가장 신성하고 우아하고 아주 참 순결하고 순수하고 그런 점이 가장 독특하죠. 그래서 불보살들이 앉을 때나 설 때나 갈 때나 항상 연꽃에 계시거든요. 극락세계가 다 연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극락세도 연화에서 화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화라는 것은 그 순수하고 위대하고 고상하고 우아하고 단아하고 순결하고 모든 것을 연꽃으로 말한 거예요. 꽃 중에서는 사람들이 꽃을 가장 좋아하는데 꽃 중에서는 제일 연꽃이 제일 어둠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전부 다 연꽃이 발밑에 다 받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그것은 딴 해석이지만 그래서 묘법을 연꽃에다가 비유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묘법 연화경이라고 합니다. 경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한 교요 또한 버디요 그러한 길을 말한 거죠.